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게 은별이 이사한 곳입니다. 야 개야 일로 와봐. 좋다. 야 일로 와봐 나 봐봐. 야야야 야 멍청아. 누구세요? 아 이분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입니다. 오늘 왜 다 빠았니? 왜 여기까지 잠깐 고생했는데. 아 죄송합니다. 오늘 저희 셋 다 빠았습니다. 저는 오늘 안경을 꼈고요. 화장 안 했고 원호는 열심히 했습니다. 먼저 은별님 눈 화장 안 하니까 더 이쁘신 것 같아.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니까 얘가 머리 자빠지고. 어 너 다시 해봐 그거. 지금 입 가린 상태에서 그 눈 없으니까 프로듀서가 아니 아까 엄마가 뭐라 했더라? 갑자기 뜬금없이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을 보시더니 근데 은별아 아휴 내가 이 멍청한 게 너를 낳을 때 한 번 쉬었거든. 그때 네가 숨이 막혀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멍청하게 태어났어. 그래서 한 번에 쭉 뽑았어야 되는데 아이 낳는 걸 여드름 쭉 닫듯이 봤어.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카페에 위치 헷갈렸잖아요. 그래서 가면서 엄마가 계속 야 넌 진짜 멍청하다 너 왜 이렇게 멍청해? 아니 왜 그러냐면은 카페 이름이 김은별이야. 내가 가게다가 뭘 두고 온 거야. 가게 들려야 되니까 김은별 카페 거기 가 그 우리 집 그 아까 왔던데 김은별 카페 그랬더니 얘가 아 그렇군요 하더니 A 카페 다른 지점을 간 거야 씨발. 아니 아까도 얘 패딩 개쩔었다니까? 막 아유 은별아 휴지 챙겼지? 어 엄마 그거 다 챙겼어. 어디 있는 거랑 어디 있는 거랑 어디 있는 거랑 그럼 우리 집 휴지가 없는데? 사면 되잖아. 내가 종이 컵도 다 가져왔어. 아니 우리 없어. 사면 되잖아. 그래도 물티슈는 있거든? 그것도 내가 다 가져왔어. 사면 되잖아. 어? 야 여기 봉순이랑 똑같이 생겼어. 그치 봉순이 똑같지? 봉순이 똑같이 생겼어. 은빌라 화장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착해 보이냐? 아니요 이거는 은별이가 아니에요. 은별이 은별이 여기 있어요. 다 이제 똑같대. 은별이 쌩얼 좋다. 이제 시작할까요? 진정리. 야,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냐? 저 5번째? 나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? 새집의 첫 동료는 누구였는고? 저요. 저 이따가 똥 쌀 거예요. 씨발. 네 집 개도 우리 집에서 똥 쌌어. 따라라라라. 자,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가 저기에 이제 책상에 둬서 맞지? 맞아요. 저기가 이제 작업실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화장대, 그다음에 TV가 있어요. 자, 어우 원호 다 먹었네 깨끗하게. 여기는 침실. 여기는 아마 얘가 처자는 자리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제일 내가 감탄했던 게 우리 집보다 좋아 이거는. 드레스룸이 아주 타치야. 근데 여기 제부터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무슨 버려! 여기 중개인이 얘 얘기 듣더니 뭐랬는지 알아? 계약자분 초등학교 때 옷은 좀 버리세요. 자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. 이따 이제 제가 여기다 똥 쌀 거예요. 찜! 아 이게 뭐지? 강아지들이 고릴라 구경하는 것 같지 않냐? 자 그러면은 집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이걸 이제 뜯어야 한거 내코로 잘라줄까? 김은별의 신발을 공개합니다. 다 시꺼매 씨발. 와 뭐야? 바퀴벌레들이야? 여기서 나 설국열차에서 봤어. 이건 뭐야? 뭐 하나 들어있는 거니?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 적어놓은 부엌 강아지. 강아지 여기 들어있어? 어머나! 오 뭐야 이거 맛있는 거 같다. 이거 뭐야 먹는 거냐? 애사료 아니야? 뚜껑 없는 지라라 에디션. 와. 그거 나중에 얘기해. 걔가 지라라 컵 되게 좋아하는데? 개 웃긴 거 보여줄까요? 어? 이렇게 있잖아요. 어. 계속 보던 것도 들이대면 갑자기 무서워요. 봐봐요. 아 나는 이렇게 아니 사람도 그렇게 앞에 대면 잡힐 것 같은데. 너도 그럴까? 똑같은데? 이거랑 똑같지. 자기는 맨 사람이. 똑같은데? 노돌리 이게 돌려.
아니 노덜리. 여름 휴가를 다녀온 노덜리. 어우. 어? 어, 너 그러면 안 돼. 어, 봉순아. 아, 봉순아. 언제 왔어? 이거 원래 뚜껑이 없어요. 근데 이거 너무 존만해서 들어가는 게 없어요. 이거 이게 없어서 많이 아파졌어. 이거 수익금 요즘 가끔 들어오거든? 1,400원 들어오더라. 내 목소리 이렇게 1,400원 들어오더라. 얼마나 아파졌으면. 야메라! 뭐 색깔을 왜 이렇게 만들어? 왜, 아니, 왜? 지 신발 색깔이 검정 색깔 흰색밖에 없었어. 프라이팬이 냄비 존나 컬러풀하네. 확실히 프라이팬이 컬러풀하긴 하지. 어. 은별아. 태아 때 가면 아기 때 쓰던 건 내가 버리라 그랬지. 이런 거 가지고 오니까 옷장이 부족한 거 아니야. 이건 또 뭐야? 크리스마스 에디션인가? 봉순아 가만히 좀 있어. 은별이가 짜장면 사주던 가요? 아니요, 제가 샀는데요 오늘. 은별이, 은별이 어머니, 제, 나 해서 네 명분 내가 샀는데요. 아니 살라고 했는데 작가님이. 뭘 살라 그래? 네가 산 거 아니잖아. 니네 어머니가 살라는 거 내가 가르쳐서 빨리 계산한 거지. 넌 아니잖아. 네가 한 거 아니잖아. 우리 엄마. 네가 한 거 아니잖아. 네가 산 거 아니잖아. 네 이사인데 네가 산 거 아니잖아. 오늘 X에서 밥 먹었어요. 뭐요? 짬뽕 지존이라고 줄여 말하지 마. 알았어? 나 옷이 치마가 진짜 없어서 이게 다야. 와, 너 이런 것도 입어? 저거 데이트 룩인데 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썩고 있다는 정이 있어. 아, 지금 우리 외할머니 존나 찾았네 저번에. 어, 진짜 이 새끼, 이 새끼 너 도둑질했네. 아, 이거 지금 우리 외할머니 거예요. 아니야. 왜 그거 입은 거야. 야 이거 야 백김치 아니냐? 냉장고에 넣을까? 이거 너 거야 진짜로? 내 거야. 이거 아빠 거 잘못 빠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야, 내 입어보면 안 되냐 이거? 지금요? 지금은 좀 안 돼요. 지금 뽕을 안 껴가지고. 어? 아니 너 아 내가.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Okay, bye. 이건 뭐지?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 죽고 아파서. 이거 저 열심히 읽었어요. 보면은 다 이렇게 밑줄 왜 쳐? 마음에 드는 문장들. 마음에 드는 문장도 한번 간추려 볼게요. 그때 당시에 은별의 심정을 알 수 있죠. 돌로 만든 벤츠는 회색이다. 풀이 회색이다. 내 인생이 더러운 회색이다. 이게 개소리야. 이게 제발 뭐야. 고작 무시해라. 한 귀로 흘려버리겠다. 얼마나 많이 무시해야 될까? 이거 너무 왕따당했네. 학교 가기 싫어요. 내가 못생겼다는 거 알아. 그렇게 보지 마. 오늘 방송할 줄 알고 일부러 미칠건 아니야? 천재라니까? 나 다이어리 있어. 다이어리 못 썼는지 보자. 다섯째 주 목요일 종강파티. 한 해를 마치며 수고했다 은별아. 소중한 1년을 이렇게 병신같이 낭비해주어서 말이야. 씨발년아. 아니 진짜 욕하는 게 아니고 개 족병신 같은 새끼. 자 여기 일요일 15일 보이세요? 셋째 주 오늘은 무슨 날? 다시 사귄 날. 위에 형 이거 위를 봐야 돼. 오늘은 전 남친한테 연락했습니다. 그래서 씨발 꺼뒀으면 좋겠다. 다 꺼둬 씨발 진짜. 오늘은 무슨 날? 다시 사귄 날. 씨발 사귄 순간 그 진짜 맛이. 이게 몇 년도야? 다시 사귄다 이게? 17년 같아. 17년? 7월에 다시 사귀었어. 8월 18일 이게 읽어드릴게요. 씨발 헤어졌다. 돌리 형 왔어?
은별이 어디를 삼? 천안으로 왔어. 형 집들이 올래? 맞아. 야 마젠타야, 너도 오고 돌리 형도 오고 집들이 한번 파티하자. 아니. 야 다 모여. 투수들도 다 와. 아니 싫어.